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380원에 매수하고 2350원에 매도하는 쪽으로. 자, 지금 3% 맞죠? 이제 3%대에서 한번 매도해 주시면 됩니다. 매도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된다니까요. 이게 무료 방송이니까 지금쯤에서 매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50원에서 매도하면 대략적으로 한3% 정도 처리가 되죠. 그죠? 매도하실 분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아리바이오가 최근에 소록스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록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회 상장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조금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뒤늦게 이 소록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록스 오늘 마이너스 7.32%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가총액이 2,039억 원이에요. 매출액 보시면은 여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뭐 이건 한계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나 어느 정도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도 했고 요런 부분에 배당은 좀 잘못된 거죠. 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줬다는 건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겨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회사가 하는 걸 보면은 조명 기구를 갖다가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력 제품이 뭐 LED, 형광등, 실외 등 요런 쪽이래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딱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적자가 이어지는 이유가 당연히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록스, 아리바이오 우회 상장할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업계도 회사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뉴스기사가 떴어요. 소록스 지난주에 180%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 아리바이오와 우회상장 가능성을 부각했다. 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경구용 치료 침해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 아리바이오가 조명업체 소록스를 인수하기 시작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갖다 인수를 하는 거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뭐 시너지를 갖다가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뭔가 꼼꼼히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꼼꼼한 게 뭔가 있어요. 자, 아리바이오는 지난 3월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노렸지만 기평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기술은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상장 회사들 중에서 실제로 뭐 아리바이오급인 엄청나게 나쁜 회사들 많잖아요. 그죠? 적자투성이면서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소록스는 뒤술란 기업력 앞에서 뭐 LED 외길 조명을 걸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아졌다. 뭐 원전 LE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원전 사업이 무너지면서부터 뭐 박살 난 것도 있고요, 그죠? 아리바이오는 FDA 3상에 진입한 기업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스닥 스펙 추진 업체와 MOU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했지만 뭐 접고 이제 다시 이제 코스닥 상장사로 인수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리바이오 여기 보시면 뭐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보셨지만 뭐 경구용 치매 치료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주요 제품 및 서비스랑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요게 한9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보시면은 여기 삼진제약을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한 1,000억 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고 지급 금액으로는 약 1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미리 지급을 받았죠. 그리고 글로벌 인상 3상에 갔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로열티를 별도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아까 아리바이오가 그 삼진제약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받았잖아요. 라이센스 아웃을 한 1,000억 정도 받았는데 거기서 100억 정도는 이제 수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삼진제약한테 그대로 이렇게 취득원가가 300억 정도가 되는 대로 그 주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현재 가치상으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간에 그런 좀 어느 정도의 그 딜링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소록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발행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가 되고 자금 조달이 목적이 보시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에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대상이 이제 정재준이라고 요분이 이제 아리바이오의 아까 그 대표님이죠. 그래서 200억 정도를 갖다가 넣기로 했는데 돈도 많으세요, 그죠?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전환 사채권을 하는데 아리제1호 투자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뭐 최대 주주 울릉 인디누레 여기가 뭐 과연 이제 뭐 아리랑 얼마나 아리바이오랑 얼마나 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산 총계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부채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회사 투자조합이 이렇게 들어와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총 4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200억도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리바이오가 이제 소루스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정재준이라는 분이 200억. 그 다음에 아리 1호 조합이 200억 이렇게 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전환가액으로 봤더니 7,434원이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아 그럼 이 400억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건가? 얘기가 나온 대로 타법인 증권 취득 작업이니까 타법인에 갖다 취득한 데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유상증자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0억을 갖다가 하는데 신주 발행가액은 6,628원, 26원. 그러면 6,600원에서 지금 한 7,400원 정도의 요 평당가만 들어오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에 들어간 이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회상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회상장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M&A의 한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M&A를 진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만나가지고 A가 존속하게 된다면 B 자체가 그냥 흡수합병이 돼가지고 A의 법인격을 가지고 존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A와 B가 만났으면은 C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돼서 이 AB가 C라는 회사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 두 개가 1 플러스 1이 됐으면 적어도 2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는 아리바이오예요.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가 아까 봤을 때 적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0.1 정도라고 치고, 나스닥 상장 뭐 이런 거다 제외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은 어느 정도 있지만 상장회사라는 프리미엄 외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 그럼 두 개가 합쳤을 때 0.6에는 시너지가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여기서 뭐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뭐180% 정도의 등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좋아. 우회상장을 했을 때, 아리바이오가 우회상장을 소록스로 했을 때, 뭘 가져갈 수 있느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소록스를 인수를 했다고 쳤을 때, 소록스를 통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유상증자 자금이 아리바이오의 그 R&D,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연구개발비로 쓸 수가 있는 부분에 충분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 아까 그 400억은 어디에 쓸 거냐? 아리바이오가 가져온 이 400억을 갖다가 굳이 소록스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정재준이라는 분이 다시 한번 장외매수를 통해 가지고 3만 원 단위로 100만 주를 삽니다. 100만 주를. 그러면 이게 300억이에요. 300억. 이 300억을 소록스의 최대 주주이던 김복덕님으로부터 삽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유상증자 100억에다가 300억을 갖다가 장외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0억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샀다. 600억. 개인이 6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많이 들고요. 거기서 플러스로 200억 정도의 아리 투자 조합이 또 들어왔다. 그럼 총 800억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재준이라는 분이 여러 사람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임원을 갖다가 소록스에다가 진입을 시킵니다. 근데, 소록스 기존에 있던 임원을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이하경이라는 분. 이하경이라는 분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죠. 뭐, 리더스킬 투자나 이런 쪽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랑은 동명이인이시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22년부터 지니틱스의 사외이사라는 부분입니다. 지니틱스의 사외이사라는 부분. 그 다음에 23년도에 소록스 사외이사로 얼마 전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 자체가 지금 책정이 되지 않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여기 3월 27일로 되어 있었으니까 23년 3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자, 지니틱스 과거에 영상 나왔을 때 어디가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지니틱스 AB 프로바이오 피인수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AB 프로바이오가 지니틱스를 갖다가 인수를 하는데 금액이 얼마 있다? 370억 원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실사를 나가보니까 이게 잘안 됐다 그래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지니틱스가 어떤 걸 하는 데냐? 반도체 이런 관련으로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와 그 다음에 뭐 LED 관련 요쪽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회사들이 많이 해요. 인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 자체도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 본걸 보니까 반도체에서 2차 전지나 뭐 이런 부분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은 과연 소록스를 아리바이오가 인수를 하면서 4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 400억이 타법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B 프로바이어로 갈까요? 지네틱스로 갈까요? 아마 이둘 중에 한 군데로 갈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예측이라고 하지만 금액대 자체가 상당히 가깝다. 그리고 소록스 회사 LED 이 회사에 대해서 그 경영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리바이오가 들어오고,
시너지를 두개 내려면은 뭔가 연관되는 사업보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들어가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니틱스의 사외이사로 최근에 들어왔다는 분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로스입니다. 4월 달부터는 흐름이 없었다가 5월 초부터 중순부터 갑자기 이런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원이 들어온 거는 3월 말 요 시기쯤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 시기쯤 들어왔는데 소로스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걸 뚫고 올라간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분명히 외부적인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매집봉이라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밀어 올린 다음에 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뭐 유사투자 자문이든지 개인이든지 등락을 주고 조정을 하는 동안에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환사채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요 박스권 아래에서 막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게 어떤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거랑 똑같죠? 지금 여기 초입 부분이 소로스의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탑업인 투자, 거기에 400억, 이거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것들이 지니틱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소로스 투자에 유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락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족을 상대로 베팅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록스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